안녕하세요, 피시한테입니다. 오늘도 포항으로 출전을 떠나고 있거든요. 가갖고 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오늘 낚시할 포인트는 이렇게 포항에 갯바위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캐스팅을 하고 저쪽으로 날려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낚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비는 유동 구멍추 채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형 관심 채비 하나, 그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고요. 미끼는 지금 실험이 머리끼 핸디서프 450대, 그 다음에 6000번 길에다가 6호 원줄 4호 목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은 전부 다 짧게 사용했고, 갯바위라가지고 주의해갖고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동 구멍추 목줄은 매나 짧게 바로 코팅을 주겠습니다. 앞에 여가 많아갖고 미끌림이 심하거든요. 그만큼 고기가 있을 거라 추측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다 캐스팅을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촬영을, 자, 이렇게 촬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너무 뒤네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엄청 더워졌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한 놀래미 같거든요. 저쪽에서 진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캬, 예술입니다. 야, 내가 딱 입에 축축해. 어?
그래. 작년에는 저쪽에 환수했습니다. 이야, 놀래미네, 놀래미. 사이즈는 한 25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맞잖아. 어, 맞다. 품질이 안 좋아갖고 무선 마이크를 안 꼈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선 마이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미끌림이 많아서 급신발이 하기가 힘든데 자, 핑크색도 한번 체크해 주겠습니다. 테스팅! 이렇게 테스팅을 완료해 놓겠습니다. 자, 핑크색, 핑크색 입질. 또 놀래미. 지 놀래미 아니고 그냥 놀래미입니다. 사이즈는 20 되겠네. 20 방생. 네. 잡았습니다. 이야, 진올레입니다. 와. 이야, 맞다. 아, 아, 사이즈. 야, 지금 사이즈 한 35 됩니다. 35. 이야, 씨, 죽입니다. 어, 입질 왔습니다. 핑크색. 바로 입질.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댄디 서프 450대가 딴 데 튼튼해서 좋아가지고 NS 블랙홀 서프는 이제 한 8kg 정도 되는데 무게비가 한 11kg 되더라고요. 가격도 한 20% 더 싸고 좋네요. 입질 또 온다. 자, 놀림입니다. 놀래미 큰 걸 하나 잡았으니까 놀래미는 기어 놀래미 20 되겠는데 슈. 아, 다리야.
누가 포항에 고기 없다 했습니까? 네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놀래미 세 마리, 지놀래미 한 마리. 날씨가 추웠는데 너무 덥습니다. 자, 핑크색 입질 또 입질 왔습니다. 아이고. 핑크색 물고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수하면 조금 더 우측에 수중료가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했고. 어우, 지놀래미. 좋아, 좋아. 핑크색 입질이 바로 올 것 같은데. 입질 오고. 자,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형광 색깔 한번 갈아주겠습니다. 같이 물 불어 있었네. 자, 형광 색깔에는 되돌아치. 되돌아치가 물고 있습니다. 방생. 핑크색 입질. 입질. 입질 왔습니다. 아. 도레미가 나왔습니다. 얘도 방생해 주겠습니다. 자, 놀래미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캐스팅 완료했습니다. 백입질 빨리 오죠. 이러면은 잔챙입니다. 야, 정확하게 입에 걸었습니다. 아, 놀래미 너무 많은데 놀래미 큰 거 한 방 잡기가 힘드네요. 얘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되네. 22 놀래미 방생. 어, 방생했습니다. 도르락. 피시 한수 됐습니다. 사이즈는 한 20 되는데, 이야, 빵빵하이. 빵빵하이 좋네요, 빵빵하이. 이야. 자, 오늘, 지나게 4시간 낚시하려고 했는데, 갈 시간이 다 돼 가거든요. 다 돼 가는데 지렁이 빈 거는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렁이를 모두 소비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캐스팅 했는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나왔어, 보고. 하하. 아이고, 보고로 마무리를 하네요. 자. 보고. 사이즈. 한 18 정도 되겠는데, 보고 방생. 이렇게 개불락하고 지돌레미 잡았습니다. 지돌레미 사이즈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지돌레미가 설쳐갖고 정확하긴 힘들고 아까 35 캤는데 좀 휘어 있긴 한데 33.5 나옵니다. 33.5. 이야 좋습니다. 낚시하고 어물단가 자리 이렇게 아까 지렁이 통 말고는 제가 따로 들고 온 게 없어갖고 지렁이 통만 담아갖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한 자리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서 있어가지고 낚시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잡았는 지놀렘이랑 볼락입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버지 맛이 어떤가요? 죽입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지놀렘이 살을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부드러운데 아까 개볼락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시기나. 개볼락도 맛있다. 주늘레미랑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